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7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강의노트. 자, 테마 10분과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어요? 전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작년 서류와 관련돼서는 뭐, 한 1.5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거기 79페이지. 79페이지. 자,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줄 한번 가나봐요. 이렇게 끊어서 이제 감각을 좀 익혀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 이걸 확보하게서 나옵니다. 뭐라고 써놨죠? 등기 진정성 보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개념을 배웠죠. 그 옆에다가 등기 권리자라고 써놔봐요. 권리자. 자, 등기 의무자라고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이익을 받는 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예요? 이익을 받는 자. 그래서 이익이 키워드고,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익을 받는 자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익을 받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불이익을 받는 무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자가 제공하는 것들 몇 개 점검만 해두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매수인. 매수인 아무 말이 없으면 매수인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죠. 그럼 권리자는 뭡니까?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렇다면 매수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인은 뭐예요?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의무자.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인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럼 무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항상 이런 의미를 좀 잡아줘요. 촉탁등기 누가 하죠? 관공서.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고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성립이 돼요. 그럼 자, 봐봐요. 자, 법인 아니면 사단 재단에 있어서 사원총회 계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원총회 계리서는, 자, 좀 따져봐요. 자, 사원총회 계리서는, 그럼 권리자 거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럼 작년에 출제된 게 사원총회 계리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각적으로 문제를 찍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원총회에서는 누구 거만 제공하면 되죠? 등기 의무자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리자가 제공해주던 애적인 측면이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두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자꾸 감각을 익혀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특징은 뭐예요? 무선성, 진정성.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무슨 계약서라고 써놨죠? 금융 계약서. 특징은 뒤에 진정성이라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요.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들은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은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이렇게 이제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가서, 자, 등기소에 가서요. 등기소에 가면 뭘 작성해줘야죠? 신청서. 그래서 신청 정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원칙 줄잖아요. 1건 1신청주의입니다. 하나의 건수에는 몇 건, 몇 개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되고, 자, 일괄 신청 줄쳐놔봐요. 자, 일괄 신청은 뭡니까? 한꺼번에 싸잡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원인 당사자 관할이 동일. 그래서 더 뒤에 동일이라는 걸 딱 줄쳐놔요. 무선성이 유지되어야 돼요. 동일성이란.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그거는, 자, 23회 때 우리가 출제를 했어요. 같은 부동산에,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그러면 같은은 뭘 의미를 하는 거죠? 동일성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원칙 1건 1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자, 동일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일단은 뭡니까? 동일성. 맨 위에다 저기 좌측 우측 기둥에다 한번 써봐요. 자, 동일성 가지고 작년에 풀 수 있던 거. 이건 동일성은 자, 23회 이제 뭐예요?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일괄 신청 동일성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동일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미 여러 번 배웠는데. 맨날 배웠던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 합병에서 나오네. 그렇죠? 합병. 합병의 승인 요건은 뭐예요?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뭐해야 돼? 동일해야죠. 작년에 동일성과 관련돼서 또 하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경정등기. 경정등기도 전 자, 경정 전 전하고 후하고 동일해야 돼. 그래서 경정등기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일괄 신청, 합병, 경정 등기는 뒤에 무선성이 유지돼야 된다.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자, 작년에 요게 이제 2.5점짜리고 요거는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는 23회 때 2.5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정 등기.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럼 저 이거 봐봐요. 이제 문제 풀어봐요. 이거는 이제 가기가 이해를 해보라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됐어요. 법인으로 된 경우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중심키는 뭡니까? 경정 등기죠.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유지되어야 돼요? 동일성. 그럼 여기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어떻게?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정 등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가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작년에도 요거와 관련돼서 경정 등기, 그러면 경정 등기는 항상 요 밑바탕에 뭐 선성을 깔고 있어야 돼. 동일성. 요걸 깔고 있어야 된다. 작년에 2.5,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작년에 2.5점짜리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자체가. 그러면 경정 등기는 뭐 선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걸 이제 참고용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를 접근할 때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기록상에는 신청서에 이제 기록사항이 있죠. 그래서 1번 무슨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필요적 줄쳐놔 봐요. 그러면, 자, 필요적 줄쳐놓고 거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밑에 필요적 하여야 한다.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우리 등기법에서 말장난 치는 게 바로 임의적. 거기 밑에 있죠. 임의적은 기록할 수 있다. 필요적은 기록하여야 한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감각 익혀봐요. 요거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외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가부. 요거는 얼굴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사실은 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실 관계는 다 적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기록사항이에요? 필요적 기록사항. 근데 그런 측면은 나오지 않고요.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 옆에다 이렇게 점점 찍고, 거기 점점 찍어놨죠. 예, 네. 뭐에 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돈. 그렇죠. 돈. 돈이라고 써놔요. 자, 돈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요 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뭔데? 이거는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에요. 소송의 씨앗. 자, 아주 좋아요. 이제 소송의 씨앗. 씨앗은 잘라야 돼, 안 잘라요? 잘라야죠.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 그 뭔가 얘기가 하나가 있나 보죠. 그러면 연습 좀 하고 가요. 전세권의 돈. 전세권의 돈. 전세금.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차권의 돈. 차임. 차임은 기록할 수 있다. 이름 틀려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매권에서 돈. 한매대금과 비용. 이렇게 되나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돼. 주의. 그래서 주의. 그렇죠. 자, 주의가 관련돼서는 두 개를 하나 써놔요. 바로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요거는 요소의 요소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지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자, 지뢰를 기록하게 되면 뭐다? 유상이 되고, 자, 지뢰를 뭐다? 기록하지 않으면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읽어봐요. 유상, 무상,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이죠.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 비용 상한 청구권.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어때요? 강행 규정에, 임의 규정에, 임의 규정. 다음 중 지상권에서 임의 규정을 골라라. 그럼 통상 비용 상한 청구권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요거는 23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익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다 써놔요. 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여기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당사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합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당사자의 합의. 자, 당사자의 뭐예요? 약정. 당사자의 뭐예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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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합의와 약정과 특약은 무슨 사항이에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항상 이 특약과 관련돼서는 임의라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봐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했죠. 자,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하나 나오네요.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상인관계도 임의규정, 광인규정, 임의규정. 그럼 상인관계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담보책임. 담보책임도 광인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럼 특약으로서 가중, 강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게 빠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특약과 관련돼서는 임의로 빠진다는 의미를 요 뭐에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요 기간은 여기에다 점 찍어놔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작년에 요구와 관련돼서 두 개 지문, 전세권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어요. 잘 봐봐요.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맞죠?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찍을 때 요거는 뭡니까? 꼭 우리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의미를 잡아놓고 임의적 기록상 거기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자, 별표 3개를 놓고 참 뭐예요? 계속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출제됐어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선생님 저는 교과서를 좀 읽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 페이지 248페이지 그걸 한번 펼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서 그러면 24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248페이지 보니까 거기 뭔가 나옵니까? 자, 임의적 기록상, 그 행간편 써놓고 거기에다 별표 3개 놓으세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은 우리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임의적 기록상은 기재할 것인가 여부가 읽어봐요. 당사자 의사에 맡겨져 있는 당사자 읽어봐요. 약정, 특약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이 등기부에 적히면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적 효력 좀 줄쳐놓으세요. 자, 니은의 해서는 임의적 기록상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한번 그 248페이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기간은 뭐 읽어봐요. 언제나라는 거. 언제나. 읽어봐요. 당사자, 합의, 약정, 특약. 이렇게 이제. 요 지료와 관련돼서는 22회 때 출제됐고요. 요 전체와 관련돼서는 25, 26회 때 출제됐으니까 충분히 요걸로 해결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올해도 역시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를 한번 또 보세요. 자, 가로 2번에 뭐가 있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찾아서요.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복수.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 써놓고, 위에 줄 쳐놓고, 위에 줄 쳐놓고, 잘라봐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그렇죠. 매매 계약서. 자, 거기 이제 등기원인 증명정보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매매 계약서라고 써놓고, 자, 분석 한번 해봐요. 자, 우리 민법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등기법 선생을 좋아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매매가 뭐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민법 교수님이 적으면 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기법 선생이 적으면 뭐예요? 등기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그러면 이 계약서가 뭐예요? 정서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의 개념이 하나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법률행위 또는, 여기에다 또는 완성시켜서 법률 사실이라고 써놔요.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써놨으면, 매매 계약서를 거기 옆에 딱 써놨으면, 강의노트에다가,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줄쳐놓고, 요렇게 줄쳐놓고, 요렇게 하살표를 해놔봐요. 그러면,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돼. 자, 이 등기 원인 정서가 뭐예요?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걸 하나 딱 써놔요. 그러나서 이제 자기가 착상을 할 때 ABA 관계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이걸 1이라고 써놔봐요. 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요건 1. 장사자. 두 번째 요건 두 개. 자, 부동산이네요. 그러면 이거 B 어떻게 등기해줘야 되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겠죠. 요게 3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1 하면 뭐 읽어봐요? 당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 기록되어야 되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첫 번째 읽어봐요. 당사자,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등기 사항이 기록되어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자, 권리변동의 원인, 거기에다 밑줄 살짝 꺼놔요. 등기 원인 또는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이 나오고, 1 읽어봐요.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살짝 줄 거나요. 자, 이번에 등기 사항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추가를 좀 해놓으세요. 자, 등기 사항은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도 기록되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일자도 기록되어야 된다. 원인 일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놔서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일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요거는 이제 뭐의 순서는 맞지 않네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요건은,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당사자, 부동산, 등기사항이 기록되어야 되고, 그러면 요건은 등기사항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가 기록되어야 돼. 자, 근데 거기 요건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래요? 자, 요건 옆에다가 여기 이제 두자를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밑하고 또는을 써봐요. 거기. 자, 요건 옆에다 밑 또는. 자, 찾았죠?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서 거기 1번의 의, 2번의 요건 찾았어요? 예. 요건 옆에다 밑하고 또는을 써놔봐요. 밑하고 또는. 자, 근데 요거는 과거, 자, 1번, 2번, 3번이 있죠. 그 밑에. 그런데 여기 봐봐요. 과거에는 1번, 2번, 3번을 동시에 갖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이 아닙니다. 밑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또는. 또는이.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하나만 갖추면 돼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자, 이유는 들어봐요. 자, 과거에는, 우리 형님들, 과거에는 읽어봐요. 등기 필증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등기 필증일까요? 등기 필정보일까요? 등기 필정보야. 그러면 지금 등기 필증도 가진 분도 있고, 등기 필정보를 가진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필증에서 등기 필정으로 가면서, 필정보로 가면서 읽어봐요. 1, 2, 3이 요건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여기는 동시였지만 지금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차이점 뭐예요? 요거는 옛날 거, 요거는
지금과 검은 요거는 구, 요거는 신이 됩니다. 옛날에 등기 필적을 작성하게 해서, 요거 무슨 계약서가 있죠? 매매 계약서. 몇 통을 작성해야 돼? 세 통을 작성해. 한 통은 어디로? 벌써 까먹었네. 한 통은 세무서로. 한 통은 등기서로. 한 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뭐 왜 등기서에 보낼까요? 매매 계약서에다가 요거 하나 찍어줬다고. 여기 이제 도장을 필이라고 찍어요. 필. 요게 무슨 필증이다? 등기 필증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매매 계약서가 불필요합니다. 매매 계약서가 뭐, 매매 계약서가 뭐, 옛날에는 등기 필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가 필요했다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등기 필 정보라고. 등기 필 정보가 이렇게 종이 하나 나온다. 권리증으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등기 필증에서 등기 필 정보로 가면서 이 요건이 변질을 가져왔다. 미시 아니라마다 떠는다. 자, 그럼 그 옆에 부동산 옆에다 하나 써놔 볼래요? 그러면 부동산 옆에다 예를 하나 써놔요. 부동산 옆에다가 바로 토지 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토지 대장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부동산 여기 1번 옆에 있죠. 1번에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표시 기록. 그 옆에다 예를 하나 딱 써놔요. 토지 대장. 그럼 토지 대장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토지는 뭐다?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동그라미 2번은? 등기사항. 3번은? 당사자. 당사자 옆에다가 이거 써놔요. 자,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써놔요. 자, 주민등록등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왜 주민등록등본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까요? 당사자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 당사자. 그래서 이제 법이 3년 전에 개정이 됐다고. 개정이 됨으로써. 자,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대장도 뭡니까? 읽어봐요.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 정서.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가 지금은 뭐냐? 명칭이 약간 변질을 가져왔죠. 그냥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같은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서의 예의 조건은 거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 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변형을 해봐요.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도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있는데? 당사자가 있잖아. 그런 변질을 가져왔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약간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의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무슨 계약서가 있죠? 금융계약서. 금융계약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한번 자 어제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금융이 중요할까요? 계약이 중요할까요? 계약의 금융이에요.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원칙이 계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경매는 뭐예요? 경매. 경매는 법원이죠. 무슨 성형학부대? 진정성. 그럼 경매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계약에다 행강편 딱 걸어놓고 계약에다가 자, 그러면 거기 79페이지 맨 밑에 최대한,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약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7개를 적을 테니까 좀 띄어서 써요. 자, 첫 번째, 요거 계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계약은, 자, 몇 개 계약이 있어요? 자, 전형 계약이 있죠. 그래서 전형 계약이 있어요. 전형 계약. 전형 계약이 뭐예요? 전형 계약이. 이름이 있는 게 뭐예요? 전형계약이야. 그래서 14개 전형계약이 우리 있죠. 지금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명계약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무슨 계약일까요? 무명계약이겠지. 유명, 무명. 그렇죠? 전형, 비전형. 자,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써봐요, 이제.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 밑에다 창고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재산해서 한번 써봐요. 재산. 자, 한번 재산 다쓴 사람은 한번 자, 숙지하라고요. 자, 재산은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죠? 증매교. 읽어봐요. 증여. 매매 교환. 오케이. 대차는 소사임이야. 읽어봐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몸으로 때우는 거 읽어봐요. 고도현, 이임적, 조입니다. 고,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임, 임치. 임치가 뭐예요? 물건 맡기는 겁니다. 조합, 읽어봐요.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 하하의 계약이 돼, 가해 계약. 그러면 앞으로 해올 때, 이렇게 좀 한번 숙지해 주세요. 계약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증매교, 읽어봐요. 소사임, 고도현, 이힘조, 정하. 그렇게 참고용으로 하나 써놓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놓고 해야 말고, 자기가 써놓고도 좀,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요만 써놓고, 애우려고 애를 써봐요. 재산. 증매교, 도사임, 고도현, 호가 뭐예요?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임, 임치, 조합, 요거는 종신정기금, 요거는 하해 계약이랑 하해 계약. 우리 하해 하자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하해 계약을 하죠.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증매교, 도사임, 고도현, 이임조, 종하. 대표적으로 시험법, 민법에서는 매매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좀. 근데 나머지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과목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상과 동시에 무상인 것. 유상, 우상. 유상도 될수 있고, 무상도 될수 있는 것. 그래서 소, 이, 임신. 요렇게 딱 여주로 등겨져요. 소, 이, 임신. 읽어봐요. 소비대차, 임, 임치,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에서 신자 딴 거예요. 소이 임신. 소가 임신했다는 소리예요. 소이 임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자, 쌍무계약은 언제나, 뭐다, 언제나, 유상계약이라고 딱 써놔요. 유상계약이다. 이것도 한번 잡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언제나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단호감을 해요. 그래서 읽어봐요. 쌍유. 그래서 쌍유라고 해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야. 반대로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때 X.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현상광고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 잡고요. 자, 네 번째는 언제나 무상인 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무상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요. 정사, 그렇죠? 정사. 읽어봐요. 증여 사용대차 언제나 무상 계약이라. 자, 다섯 번째 한번 적어놓읍시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무하라고 뭐 읽어봐요. 오늘 별탈 없었어요? 무상 별탈 없었어요? 예, 무편이네요. 무편. 그러면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언제나 편무계약입니다.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한번 읽어봐요. 정사, 무상이죠. 한번 읽어봐요. 정연은 읽어봐요. 무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기초공사 다 끝났어요. 자, 요물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낙성이야, 낙성. 그렇죠? 낙성이라는 것은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근데 요물계약은 읽어봐요. 읽어봐요. 계약이라고 좀 읽지 말고 합의라고 좀 해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건을 요하는 거, 불화서. 그러니까 물건의 인도. 그래서 물건의 인도라고 그래. 물건을 요하는 거. 그럼 물건의 인도, 불화서, 합의. 그러니까 물건을 요하는 거, 불화서, 합의를 무슨 계약이래?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렇게 해요. 현대계보. 현대계보라고 좀 외워둬요. 작년에 2.5점짜리죠. 여기 흔히 뭐냐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건계약, 보증건계약. 그럼 작년 출제된 거잘 보라. 계약건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어때? X. 무슨 계약이야? 여물계약이래.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읽나봐봐요. 읽어봐요. 계약 합의라고 좀 그래봐. 합의. 읽어봐요. 계약금 그러지 말고 물건의 인도라고 요거 해봐. 물건의.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여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어떻게 읽나 봅시다. 자, 읽어봐요. 합의. 읽어봐요. 읽어봐요. 물건에 영하는 거. 보증금이라는 물건을 요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여물 계약. 그렇죠. 우리 시험범위에서 여물 계약은 네 개가 있어. 그래서 현, 대, 계, 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26회 때도 출제되고, 25회 때도 출제되고, 24회 때도 출제돼서. 24회 때는 잘 봐봐요. 교환 계약은 여물 계약이다. 어때? X. 교환 계약은 낙선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세트를 한번 구비해 놓고 갑시다. 여물 계약의 뭐의 세트는? 낙선 계약이라니까, 낙선 계약.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세트는? 콜라죠. 또 막걸리 그러지 말고요. 자, 무상계약하고 세트는 유상계약이겠죠. 쌍무계약하고 뭐다 세트는 편무계약이 되겠죠. 전형계약의 세트는 비전형계약.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유명계약. 그러면 무명계약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 와서요. 다시 읽어봐요. 증, 매, 교, 대차는 소, 사, 임.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몸은 읽어봐요. 거도, 현, 임, 저. 기타는 정, 하. 유상이면서 무상인가? 소위 임신 생큐. 그렇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이거 나중에 초보자들 골치 아프게 합니다. 자, 무상계약은 읽어봐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읽어봐요. 무편. 그렇죠. 무편이라고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숙제해라.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중에 헷갈린다고. 읽어봐요. 쌍큐. 그렇죠. 쌍큐. 자, 연물계약은 읽어봐요. 뭐예요? 연대계보.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지워가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여물계약은 뭐예요? 읽어봐요. 현대 계보. 쌍은 낙선계약이라니까. 낙선계약. 한 세트라니까. 자, 읽어봐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X. 그래서 무상은 증사.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유상이면서 동시에 무상인가? 소위 임신. 자, 그러면 기타 읽어봐요. 종하. 제 몸은 고도현 임조. 대차는 소사임. 그 다음에 재산은 증매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소사임. 여기는 종하. 여기는 고도현 임조. 대차는 소사임. 여기는 정매교. 그래서 오늘 요것만 첫자든 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것만 외워놔도 오늘 나온 보람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계약서? 금융 계약서. 그럼 상속은 그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정의는 금융 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안정에. 그래서 일단 금융 계약서 옆에 제목 옆에다 써놔요. 이거는 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고 써놔요. 자 부동산 특별 등기 특별 조치법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금융 계약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자, 제출의 필요성은 이제 진정성이죠. 2번으로 가서 이제 금인. 자, 읽어봐요. 옆에 읽어봐요. 계약, 한강편 닦아놔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한강편 닦아놔요. 그러면 요걸 이제 완성을 시켜봅시다. 거기 2번 옆에다가. 2번 옆에 뭐가 나왔어요? 첫 단계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일단 계약이 아닌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뭘 점검하라? 소유권 이전인 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에서 부동산인지를 점검하라고. 부동산.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이렇게 써놔요. 단, 자, 토지와, 자,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요. 제외.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되면, 요거는 뭐가 대상이 될까요? 그 모니터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써놔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금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는 거야. 제외. 요거는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 이제 썼어요. 자, 여기 썼어요. 첫 단계에서 썼어요. 첫 관문. 지상권 설정 계약서. 계약서죠.
계약서입니다. 일단 통과했어요. 2단계 가봐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지상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은 거민 계약서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썼어요.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이죠? 선박도 소유권 이전이죠. 근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선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박에 관한 계약서는 거민 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박은 무슨 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이니까. 연결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이제 봐봐요.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매매 계약서를 성립했어요. 계약 맞아요? 에 소유권 이전이에요? 에 부동산이에요? 에 부동산 중에서 읽어봐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이거는 그럼 뭘 제출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적은 제출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칙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A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법원에 가서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고스톱 칠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고스톱, 그렇죠, 고스톱. 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 소송 사기를 벌일 수 있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당사자들이 소송 사기를 벌려서 소송 사기를 벌일 수 있다고. 법원을 국가를 견제로 해서, 국가를 전제로 해서 무슨 사기가 벌어질 수 있어요? 소송 사기. 이제부터입니다. 자, 봐봐요. 자, 당사자가 읽어봐요. 읽어봐요. 범인 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판다고. 읽어봐요. 무슨 서? 판결서. 읽어봐요. 진정성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판결서를 받아서 뭐예요?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다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라면 반드시 금인을 받으라고 해놨어.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다가 A적인 측면을 하나 써놔요. A 외. 그럼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고 해놨다라는 거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요게 조심해야 돼요. 그럼 판결서도 결론적으로 뭐의 대상이 된다? 금인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판이 뭐예요? 판서리, 개서리가 뭐예요? 계약. 일단 계약이야 돼, 원칙이. A적으로 판서리. 판서리는 뭐니까? 판결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약서는 원칙상 뭐 해야 돼요? 개판이야, 개판. 자, 개판이에요. 읽어봐요. 계약서. 원칙이 계약서죠. 자, 여기 뭐다? 판결서. 원칙이에요. 예. 그럼 판결서라도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읽을 때요 판소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의 대상. 원칙이다, 예. 왜? 원래는 판결서는 누가 내려졌어요? 법원이 내려졌죠. 법원이 내려지면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면 금융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야. 근데, 자, 그러면 뭐가 행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사기? 소송 사기. 뭘 면탈할 목적으로? 금인을 면탈할 목적으로.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봐봐,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라도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렇게 중요한 하나다. 그래서 검인계약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판결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이제 정리노트가 딱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줘야 돼. 그럼 자유자재로 자기가 구사를 먹어야 돼. 자, 봐봐요. 자, 이제 한번 이용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허가.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에서는 뭘 받았죠?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았죠. 국가가 한번 타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았으면 읽어봐요. 금융계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 잘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명의회복이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진정명의회복이 됐잖아. 그럼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걸 해야 돼야 돼. 1단계 뭐야?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란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 어디로 빠지게 돼?
부동산 거래 시 이걸 제출받으면 금융계약서를 따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서? 판결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오네. 요 판결서를 잘 잡아서 마무리해줘야 돼요. 자, 금융계약서는 과거에는 우리 공시법에서 자주 출제됐는데, 그 요즘은 뭐에 지문으로 연결, 관련 파트에서 지문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금융계약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중개사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두고.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또 뭐예요? 요 지문에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읽어봐요. 금융계약서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때? X.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이제 채 시간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신청 경우는 하나의 건수에는 뭐예요? 일간, 일신청지. A는 뭐예요?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 동일성 아마 한 세 파트로 꼭 가져야 돼요. 일괄신청 하나와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합병, 하나는 경정등기.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원인 정서의 요건은 뭡니까? 등기원인 정서의 요건은 1, 그러면 아까 사례를 생각해요. 뭐 꼭 안 해도, 가치는 안 해도 되니까. 당사자, 2, 부동산,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돼. 등기사항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가 기록돼야 돼. 그럼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하나만 갖춰도 돼? 하나만 갖춰도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누가 있죠? 당사자. 그래서 등기원인 장사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등기원인 장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있어서? 부동산. 이렇게. 그럼 가족관계등록부도 마찬가지. 누가 기록돼 있다? 당사자. 그걸 이제 기본 틀을 잡아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계약서는 어디가 포인트다? 계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1단계 뭐 해야 돼? 계약. 2단계는? 소유권. 3단계는?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뭔 제된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적. 그럼 판결서는 뭐의 대상이다? 범인의 대상.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전형계약으로서 재산 읽어봐요. 재산 그러면? 정매경, 서참은, 서사인, 잘 있네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몸은, 고도현, 임조, 기타는, 정하. 유상이면서 무상은, 소위, 임신.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나 무상인 거, 증사. 그러면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 X. 그러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죠? 자, 그러면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맞죠? 편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X. 자, 요물계약 뭐예요? 현대계약. 그렇게 이제 딱 해두면 오늘 첫 시간은 완벽해. 이게 이제 며칠 갈지 그게 의문인 거지. 지금 이 시간에는 애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한 시간 끝나고 10분만 쉬어오면 달나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 그 정도만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봐봐요. 한 페이지 끝나는데도 왜 딱 45분, 43분 걸린다고. 자, 좀 쉬었다가 뒷장 한번 넘겨놓고 좀 쉬자고요.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의 문제,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적. 그래서 80페이지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